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사사기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어서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연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자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15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게 되지는 구원과 또한 율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것을 행하느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 믿음 안에서 행하느냐 아니냐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얼마 후에 밀 거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밀 거둘 때라는 말은 바로 추수 때죠. 이 지금이 어느 때예요? 추수 때예요. 지금은 추수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지금 영혼들을 하나님이 거둬들이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갑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염소 새끼.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무엇으로 찾아오셨어요? 제물과 같이 찾아오셨죠. 염소 새끼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1년 된 염소를 드리게 됩니다. 1년 된 염소 새끼를 우리한테 속죄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아내로 삼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추수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이심을 가르쳐주시고 우리로 그와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어지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사는 나의 믿음의 삶은 예수님에서부터 내가 죄사함을 받은 은혜 속에 사는 자이냐? 감사 속에 사는 자이냐?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유함을 얻는 가운데 사는 자이냐? 예수님이 이 염소 새끼를 가져가서 그 아내를 만나고자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삼손을 그 아내에게 들여보내지 아니합니다. 장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2절에 내가 그를 미워하는 줄을 알고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 친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이 흠이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함 같이 그는 정말 율법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율법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도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들을 팔아서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그들의 원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팔아서 감옥에 가게 하고 죽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자, 그가 행한 모든 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혼인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장인이 네가 그를 미워하는 자고 다른 자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아니하므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취하고 다른 것과 연합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얼마만큼 속죄제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요. 그것이 전부가 되어져서 그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자이냐.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신부로 단장한 자는 그 단장함을 유지하고 정결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어 온다고 해서 친구들과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 접하여서 세상과 짝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예수님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면서도 정결한 신부로 나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이미 다른 남자에게 간 여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헛것이고 바람에 휘둘리는 안개와 같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고 했고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한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이 땅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지만 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 영광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은 어디에게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졌어요. 다른 것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열심히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담을 얻으려고 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 공예배에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시킨 일에 충성하면서 뭔가 행위로 의롭담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준 영광을 취하고자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영광은 육에 대해서 내가 죽어진 자요 영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질 때에 얻어질 수 있는 영광입니다. 오직 그 영광을 구하는 자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함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 영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겠죠.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를 영접하는 것.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아버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도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함께함으로 내가 한 뜻, 한 마음, 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환영하고 영접하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켰지만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일 때 나사렛 예수를 대적한 것,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잘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것은 취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대적하더라는 거죠. 이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그 딸을 주고 삼손을 기다리게 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갔기 때문에요. 블레셋 여인, 딤나의 여인의 아버지는 곧 블레셋인이죠. 다시 말하면 죄의 속성을 물려받게 한 아비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사람이 권하는 것을 따라서 죄와 연합하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사람이 원하는 대로 육체를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다른 남자와 연합이 되어졌다. 만약에 그 딤나 여인이 삼손을 기다리고 삼손과 같은 아내가 되었으면 그는 유대인이 되어져서 유대인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졌을 것이나 블레셋 사람과 연합이 돼서 블레셋에 속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블레셋인이 되어졌고 그 죄인과 함께 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심판을 받게 합당한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여인은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의 아비 마귀가 하는 말을 내가 들으면 나는 옛사람에게 다시 속해서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한 말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3절에 말합니다. 이 딤나가 다른 블레셋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왜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는데 허물이 없다고 하느냐. 주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고 한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에게 임하는 이 심판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도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으면서도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율법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근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임하였느냐? 아담으로부터 임했고 우리가 죄의 사람이 되어졌다. 복음을 듣고서도 죄의 사람이 돼서 죄의 길을 나아가면 그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거기다 회를 묶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 곡식밭을 다 태웁니다.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사르는 거. 여우는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헐게 만드는 여우는 죄죠, 죄. 결국은 이 죄성을 가지고 죄를 따라 살게 하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말하기도 하죠. 이것을 헐어버려야 하는데 이 삼손이 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그들의 모든 추수 때에 베어놓은 거, 아직 베지도 않은 거, 포도원, 감람나무 그걸 다 태워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도 소출에 남은 것이 없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육체로 얻었고 육체로 노력해서 얻어진 모든 것들은 다 불사른 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것으로서 열심히 모아놓고 그것으로 뭔가 즐기자, 놀자, 이제 우리가 풍요함으로 얻었구나 하는 그 이야기, 어떤 부자가 한 말씀을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한 것처럼 내가 육체로 말미암아 얻어진 모든 것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쌓아놓은 곡식도 아니고 아직 베지 않은 거, 또 포도, 그 다음에 감람나무, 이 모든 것들인 거예요. 지금 추수해야 되는 것들도 남아있고 이미 추수한 것도 있는데 내가 노력해서 얻어놓은 것도 있고 이제 얻을 것도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돌을 버리고 내가 어떤 노력으로 행한 것들은 죄의 사람을 따라서 세상과 함께 착가해서 얻어진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사른 바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300여우, 300마리의 여우에서 이 30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신이라고 하는 삼지창같이 생긴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알파벳이 있어요. 신. 그런데 이 신이 참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신이 3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또 하나를 더 붙여서 4개를 만들 때가 있어요. 세 개가 되어졌을 때는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게 네 개가 될 때는 다시 오실 세상을 말해요.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래서 이 신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300의 의미가 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을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불사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불사름받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동안 아직 남겨두고 있지만 이건 불사를 때까지 그냥 두어진 거일 뿐이지 너희가 이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고요. 세상은 취하셔야 해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세상은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취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세상을 다 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 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육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얻고자 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그것을 주실 때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거둬줄게 한 곡식단과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다 불사른바 되어진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분리시키는 일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검은 말이 나올 때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라고 되어지는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때이죠.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는 시대. 그때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도라. 추수하는 때인 거예요. 추수하는데 돈 때문에 육체의 정욕 때문에 자기 육체 양식 때문에 자기 영혼들을 판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육체의 것을 따라서 믿음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이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불살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감람나무와 포도주와 계시록이 말한 감람나무 포도주는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들포도를 맺는 세상 포도를 맺는 포도원이고 다른 하나는 돌감람나무요. 또 하나님이 지키고 건드리지 말고 베지 말라고 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참포도나무요. 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 참 감람나무에서 나와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참 올리브 기름, 감람류. 또 참 포도 열매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질 수 있는 포도주. 그와 같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다 틀에 짜여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지고 오직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려진 감람류와 포도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뜰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블레셋 족속에 속해 있어서 있어진 포도원 감람나무는 다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한 감람나무요 포도나무냐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람유가 되어졌느냐 포도주가 되어졌느냐 나를 짜면 예수 십자가의 피밖에는 나오지 않고 성령밖에 나오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해진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는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왜? 원수 갚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에서 주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와 들포도를 나누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들포도를 내고 있느냐.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졌다면 나는 무슨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 냄새만이 나타나도록 나는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6절을 보면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그 배상을 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삼손이 곡식들을 다 불을 태우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율법의 값을 지불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은 율법이 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죄에 대해서 사망 그리고 심판합니다.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왜? 법을 주신 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을 주신 이가 그 법을 시행하시는 분이 자기가 오셔서 그 법을 자기 몸에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속량을 받았는데 그 율법의 속량에 속해지지 아니었다면, 예수님과 온전한 혼인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죄와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불사름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되어졌느냐 하니 딤나 사람 사위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말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연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랐어요. 율법은 다 심판하고 그 심판은 영원한 사망을 일으킵니다. 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해요? 도둑으로 표현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갑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값을 지불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을 우리의 셋째 혀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율법으로 참소하는 사단이 하는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의 아버지와 그 여인과 그 포도원을 다 태워버린 것처럼 결국은 그 율법을 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서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자기네들이 죄인이면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피차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들은 마지막에 다 불사름바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 세상은 저주를 받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어지면 다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와 같이 율법으로 서로 물고 뜯고 정죄하고 참소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에 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에 넓적자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이 말씀 정광이는 히브리 말로 소그라고 해가지고 짐승의 정강이가 어떻게 들여지느냐, 레위기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장과 정강이는 깨끗이 물로 씻은 다음에 제사장이 전부 가져다가 번제단에서 완전히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정강이에요. 즉 화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바로 정강이입니다. 근데 이 정강이를 다 쳐서 죽여요. 또 다른 하나는
넓적다리예요. 이 넓적다리는 야렉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의미로 옆구리, 허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가 우리의 제물로 드려지신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강이나 넓적다리가 쳐서 죽게 되어진 것,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의해서 죽게 되어진 것을 말해요. 죄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진 걸 말하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심판에 우리가 속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되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드려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고 화제로 드려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정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그의 신부가 되어진 우리들은 더 이상 그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되어지고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졌다. 삼손이 이와 같이 정갱이와 넓적다리를 다 쳐서 죽인 것,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정죄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가서 에단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그 바이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바위 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에서부터 우리는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우리 주 예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지셨기 때문에, 그 피할 바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우리는 거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3절에 하나님이 돌을 놓으셨는데 그 돌이 걸림돌도 되고 바위가 시온에 둔 바위도 된다고 말해요. 어떻게 해서 돌은 하나인데 하나가 걸림돌도 되고 하나는 또한 시온산에 있는 바위가 되어지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한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이 믿지 않은 이것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믿는 자에게는 시온에 세워진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온산, 바로 하나님의 성산이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성산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그의 교회가 되어져서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온산에 함께 거하는 에베소 2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안침바 되어진 자가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거침돌이 되어져서 심판의 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심판은 곧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 말씀하셨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외엔 다른 이름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시온산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거침돌에 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 오해한 사도 바울,
그 사울일 때 그가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여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이 장인이 자기 딸을 갖다가 다른 남자에게 준 것, 이것이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속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따라서 살 것이냐. 마지막 때에는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라 할 만큼 그렇게 육체의 양식, 어떤 육체의 것을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육체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사랑해서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이 십자가의 은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지 다시 속죄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한 것처럼 이 블레셋 여자는 그 아비와 함께 불에 태워졌어요. 왜 그가 삼손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에 초점이 맞춰지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취하거나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율법에 대한 구원과 또 율법으로 말미암는 심판의 이루어짐, 이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정결한 신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될 것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땅에 어떠한 육체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의 영에 인도받는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잘못 생각해서 나사렛 예수를 대적한 것과 같이 우리가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육체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삶을 살까 심히 염려되오니 주님, 오직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